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많이 광만입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지금 현재 위치는 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쌈 석삼의 일울성이라고 해서 봉은사 무동도 닭점 세 마을이 합쳐진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고 해요. 삼성동 오늘 방문할 곳 식당 앞인데요, 오늘 도전 먹방하러 강남까지 왔습니다. 오늘 먹을 음식 전보 한박 야부리 소바, 무게 3.5kg 6인분의 한박 아부리 소바를 30분 안에 다 먹으면 도전 성공인 챌린지를 바로 이 정일면 삼성 본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제 소바랑 비슷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도봉구의 후타츠, 잠원동의 맨야 하나비 이후로 도전 먹방 또 오랜만이에요. 지금 오프닝 남기고 있는 시점에 제 아내도 근처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은 도전 먹방 하면서 아내랑 옆에서 같이 식사하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끼니 거르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 광만이 식당이 굉장히 예뻐요. 지금 저는 2층에 자리 잡고 있고요. 1층에는 소스 개발실, 제면실도 따로 있을 정도로 짜임새가 상당한 식당입니다. 정일면은 바를 정의 하나, 바른 마음 하나로 외식의 길을 걷겠다는 뜻인가 봐요. 여기 대표님께서 2008년 나고야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당시 너무 가난해서 서민 음식을 찾다가 마제소바, 야부라소바를 드셨나 봐요. 근데 이제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셰프 출신 친구를 일본까지 직접 데려가서 그 맛을 구현하려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전보 한박 야부리 소바 챌린지는 오후 5시부터 하루 한 팀 가능하고요. 제한시간 배려해주셔서 굉장히 여유롭게 30분입니다. 미리 전화 한번 주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성공 시 음식값 무료와 더불어 10만원 상품권과 실패 시에는 음식값 7만 7천원을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전 먹방을 하면서 여기 맞은편에 있는 제 아내랑 같이 식사하면서 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전하는 거 직관은 처음이시죠? 매번 준비만 해놓고 먹는 거 보면은 마음 아플까봐 자리를 뜨곤 했는데 오늘 도전은 30분이라서 좀 넉넉하게 천천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하자고 초대를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저 음식 주시고요. 그 한박 아부리 소바. 아부라 소바. 네. 1인분. 네, 알겠습니다. 아부라, 맞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맛있겠다.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 와, 이게 아내 거 한박 아브라소바. 제가 손이 큰 편인데 제 손보다 그릇이 커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어느 정도 크긴지 좀 가늠이 가시나요? 대표님, 이게 올라간 게 뭐뭐뭐가 올라간 거예요? 아, 지금 저희가 부추랑 네. 대파, 이제 맨마 죽순볶음이랑 절양파, 차슈, 이제 반숙계랑 아지탕하고 이제 수제 한박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것 같은 고기죠? 네, 같이 이제 차슈 부위에 다른 부분을 소분해가지고 저희가 또 드리고 있습니다. 아, 밑에 제면실도 있는데 면도 직접 뽑으신 거예요? 네, 면도 지금 저희가 테스트 중이고요. 아, 저희가 이제 치킨맨 준비 중이어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 치킨맨도 하세요? 네. 아, 예전에 대전에서 스무그릇 먹은 적 있는데 그거.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승리의 동반자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장애 빨리 먹어. 잘 눌러줘.
아, 진짜 맛있겠다. 와.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생각보다 깊다, 속이. 와. 와. 어우. 아, 맛있어. 아. 이 고추기름 베이스라 그래서 그런지. 먹을만해요? 맛있어? 귀여워. 와. 그러니까. 사수가 엄청 부드럽네. 아, 너무 맛있다. 와. 꼭꼭 오래 씹고 싶어. 한방 먹어보겠습니다. 육즙이 가득 찼다. 이거예요, 이거. 마실래요? 아니에요? 아.
재료 하나하나가 융합이 되니까 느끼한 맛을 각자 담당하니까 단무지 하나만 줄래? 아, 웃겨. 단무지 하나, 아. 여러분, 이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강렬해. 가위 있어요? 네, 가위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되게 귀엽다. 면은 몰캉몰캉한데 죽순은 아삭아삭해서 이게 같이 씹혔을 때 그 공존하는 게 참 식감이 좋아요. 사슈 더 시킬까? 아니요. 한방이 맛있다. 괜찮아? 설탕이 먹어? 꼬고 싶어서. 아.
5천만 원이면 내 한방 하나 주고 싶다. 빼서 먹고 싶다. 한방 하나만 더 주실래요? 네. 토박치 1단계로 드릴까요? 아, 여기 한박 요거 하나만 더 주세요. 토핑. 토핑 따로 팔아요? 또 드릴까요? 한박 토핑 팔아요? 네, 그거 따로 드릴까요? 아, 예,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네. 계산하고 가야죠. 와. 와. 진짜 맛있다. 와. 와. 사수가 쫙쫙 감긴다. 단무지 준 거 되게 맛있다. 다 줘? 나 하나만 더 줘. 감사합니다.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사장님, 공깃밥 하나만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아. 요번은 일본 갔을 때 아브리소바에 밥 안 비벼 먹었어? 진짜? 마즈소바를 갔는데 먹지 않았어. 거기 문화는 밥을 안 비벼 먹나? 친구 중에 밥 비벼 먹는 적이 없어. 한국인, 한국으로 와서 이게 그렇게 된 거래? 이 한국인들이 뭘 남기는 걸 싫어하니까. 한국인 밥신이라. 아, 진짜 맛있다. 이런 거야. 이게, 아, 밥알 하나하나에 마데소바, 아브라소바 소스가 코팅이 돼가지고 진짜 맛있어. 와. 뭔 거야 이거. 이게 진짜 맛있어. 10분 남았는데. 10분 남았어? 알았어. 서둘러가 이러로는 뭐야? 이소리네? 해갖고 나중에 꼭 일본 가서 도전 먹방 또 해보고 그래야지. 자기 모시고 가야지.
아, 진짜 맛있구나. 재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 아, 진짜 잘 먹었다. 아, 마지막 한 박. 맛있다. 아, 눌러주세요. 21분 30초 잘 먹었어요. 좀 더 팔짱 웃어줘. 어, 나온다 나온다. 성우니까 나온다.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논알콜이야? 그래서 안 먹었어요. 알았어. 아, 너무 고맙습니다, 사장님. 저도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영상에 보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어, 이게 재료가 너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서 사장님. 음료도 안 필요하세요? 네, 사장님 좀 남아 가지고 이거 그리고 논알콜이라고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논알콜. 네, 네. 임산부가 논알콜도 먹으면 안 되더라고. 아니, 별 말씀을 챙겨주신 건. 원래 한박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는데. 엄청 그러니까. 엄청 좋아해. 그렇다고 한다. 엄청 싫어하는데 맛있어. 오. 김이 뭐랑 뭐랑. 맛있어. 꼭 씹어 먹어. 그, 뭐, 김 난다. 와. 제가 이쁘게 보존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뭐죠? 아니. 사장님이 더 잘생겼는데. 너무 천천히 먹은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이게 오늘은 그렇게 빨리 먹을 생각이 없었어. 20분이었으면은 빨리 먹었을 텐데 30분이라서 천천히 먹을 때. 내가 먹을게. 먹을까?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뭐라고. 여기 어떻게 정일면. 네, 정일면. 삼성 운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남았네? 공깃밥 하나만 더. 공깃밥 하나만 더. 내가 먹을게. 네, 감사합니다. 남았어? 야, 오늘 처음 숟갈 사냥해 본다. 이게 진짜 맛있어. 와. 한 숟갈 줄까? 아니야? 조금만 먹을까? 응. 흠박이랑 같이. 오케이. 맛있네. 시래기 비슷한 거 있지 않아? 시래기, 응. 줘? 응. 조금만. 나 맛을 까먹었어, 그거. 근데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냐? 아, 세 글자였나?
왜 이렇게 여가지?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오늘도 덕분에 성공했다. 아하, 고마워. 그럼 그릇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예. 아, 예, 별 말씀. 아, 그건 저 시간 많습니다. 조남만 알려주시면. 아름 씨 한 아름이거든요. 야, 성함 이쁘시다. 한, 아, 또 조남이 서정환이요. 서자 정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야, 감사합니다. 예. 아브라 소바가 기름으로 버무려진 라면으로 마데 소바보다 좀 더 고소하고 담백하거든요. 간장기름이랑 돼지기름이랑 특제로 만드신 고추기름까지 굉장히 고소한 맛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 소바에 멜 수제로 정형한 함박 스테이크를 확 올려버렸는데요. 씹을 때마다 육즙이 빵빵 터져서 밥 생각이 절로 나오는 그 고소한 맛이 더 증폭이 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드실 때는 꼭 함박 아브라소바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점차 식당에 손님들이 한두 분씩 모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이 됐으니 저는 식당으로 좀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해서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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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환님이랑 아드님이랑 사진 찍어도 돼요? 아, 저도 찍으려는데 같이 찍어주세요. 아, 예, 저 좋죠.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아, 좋은 말씀이에요. 저 진짜 잘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찍은 거 정환님. 감사합니다. 다시 저도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아, 아닙니다. 제가 진짜 식사도 맛있게 하고 아내랑 같이 추억 만들 수 있어가지고. 아까 먹은 거 제 아내 거. 아니야, 이거는 괜찮아. 정환이 갈게요. 갈게요. 감사합니다. 연락 드릴게요. 아, 네.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네네. 들어가세요. 예, 예. 갈게요, 사장님. 네. 연락 드릴게요. 네네. 엄청 보기 좋습니다. 광만이. 불행 가운데 혹 습관이 만들어낸 불행은 없을까요? 제 인생엔 타지와 외부로부터 온 불행도 있지만 분명 나 스스로 만들어낸 나쁜 습관으로 인한 불행도 많았습니다. 무심히 쌓은 좋은 습관이 행운과 성공을 불러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압니다. 마찬가지로 그저 대수롭지 않은 습관일 뿐이라 변명해왔던 나쁜 버릇이 계속 쌓이면 결국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합니다. 가장 나쁜 습관은 나쁜 습관을 스스로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나쁜 버릇, 나쁜 습관인 줄 알면서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계속 내달리는 거예요. 참으로 무지하고 미련한 나쁜 습관이죠. 종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본인에게 돌아오니까요. 세 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제가 40일 넘어서도 안 좋은 습관 중 와닿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젓가락질. 뭐 젓가락질을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라는 말이 있어도 이게 연습을 해도 손버릇이 덜 들어서 어느새 집중을 하다 보면 예전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더라고요. 그게 참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딸 낳으면은 젓가락질을 진짜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육즙 뿜뿜 함박 스테이크와 올라간 고추기름이 베이스라 감칠맛이 아주 좋았던 야브라소바. 오늘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야브라소바 도전 먹방 할 수 있는 것도 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도전 가능했고요. 또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마음 가득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저도 되게 맛있었어요. 와, 나 먹으면서 감탄을 얼마나 한 건지 모르겠네. 집까지 1시간 좀 넘게 걸리나 봐요. 이렇게 맛있는 도전 먹방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운전 조심히 하세요, 여러분도. 안녕. 안녕. 공무니. 요 양 옆에 있는 영상 한 번씩 봐주시고요. 여기 구독도 한 번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광만이.